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봄꽃이 앞다퉈 피어나고 있습니다. 25일인 토요일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야외에서 봄 기운을 만끽하기 좋겠으나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기질 상태가 좋지 못한데요. 황사는 중부지역에 머물다가 남쪽으로 점차 이동하겠고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까지 축적될 전망입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 사이로 서울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 사이로 강원 16도, 충남 19도, 제주 14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다들 보건용 마스크를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황사가 점차 남쪽으로 유입되면서 북경 하늘은 뿌연 먼지로 가득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도 함께 머물 것으로 보여 온종일 공기질이 탁할 텐데요. 가급적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1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15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고 체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2.0m, 서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봄꽃이 개화하며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요. 등산 코스와 난이도 등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